자,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을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월은 아무래도 지금 LG 에너솔루션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그 뭐 수급 확대 이제 수급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좀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지 일단 조선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관련 장비 대장 주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 모르신 분도 계시겠네요. 좀 사명이 좀 특이합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메인 매각하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ASML 같은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도시바 같은 회사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공정이 바뀌거나 또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매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 1년 동안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 장비들이 판매되고 있는 게 한 7,000대인지 8,000대입니다.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게 넘어갈 때 턴키 방식으로 매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요. 이거를 장비 쓰던 거를 매입을 해서 바로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에서 1등 기업인데요. 이거를 여러분 잘 아시면 TSMC, UMC,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부아이텍 같은 회사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유통 구조가 여러 가지 다각화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제 중고 제품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좀 후행성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반도체 사이클보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보다 이 후행 장비가 더 많이 시장이 크고도 확대가 됩니다. 거기다가 경기 변동에 더 많이 민감한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20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우리 이제 여러분 가전 제품하고 집에서 할 거 없으니까 가구들이 많이 팔렸다고 그러죠. 특히나 2021년도 넘어오면서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 그리고 전반적으로 IoT 산업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제품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자동차 뭐 반도체도 그렇고 파운드리 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자 규모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IoT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보통 IoT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센서를 수동적으로 그냥 받는 그런 센서들이 많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서로 IoT 그 칩들이 능동적으로 센서가 다 작용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칩들도 다 지금 바뀌고 있죠. 거기다가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ICT 정보 통신 기술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 규모를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나 관련 장비들이 많이 늘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IoT 산업에서 기존 스마트폰 제품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게 됐고 거기다가 웨어러블 장비 같은 신규 장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관련 소자들, 반도체 소자들이 많이 지금 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수동적으로 진행됐던 그런 소자들이 센서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바뀌면서 센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앞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트랜지스터나 MCU 그리고 이제 AP 같은 부품 관련 장비 또는 생산업체들이 많이 이제 늘어날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회사들이 쓰고 있던 장비들을 조금 이제 사용해서 다시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과 성장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도 3분기 때 기준으로 유보율이 무려 4,043%가 넘는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EPS는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327원에서 작년 3분기 때 592원으로 한 81% 성장을 보였고 ROE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9.63%에서 작년 3분기 때는 한 14.68%로 ROE도 아주 좋죠. 수치도 좋고요. 차트상 봤을 때 작년 4월 10일 날 7,120원,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 고점을 찍고 거의 한 50% 이상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당 기간 거의 한 1년 이상 가까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가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내일 시초가나 또는 4,200원 이해가 좋고요. 목표 가격은 6,000원, 손절 라인은 3,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6,000원까지 눈높이 잡아주신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대표님, 이제 공략할 종목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시장이 또 상승력도 과거에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시장의 상승력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던 업종이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디스플레이 장비 쪽을 조금 집중을 해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들고 나온 종목은 DMS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 지난 1월에 LG 디스플레이가 이 경기 파주 P9 공장 내에서 6세대 이 플렉시블 OLED 공장에 반입할 장비를 본격적으로 발주를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DMS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 897억 원이나 장비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본격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종속회사 김천풍력발전 그리고 영천풍력 등으로 인해서 이 풍력발전 사업도 일정 부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에너지 쪽하고도 일정 부분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DMS 같은 경우 실적을 보면은 계속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지만 2021년에는 살짝 좀 둔화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존재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상당히 흑자를 길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 재무 구조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는 2,742억 원인데 반면에 현재 시가총액은 1,568억 정도 수준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서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는데 6천 원이 혹여라도 깨지면은 현재의 바로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바닥을 다지면서 길게 횡보나 좀 조정을 거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6,000원 손절라인 잡아드리고 이대로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면 7,700원이 단기 저항이지만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전문가께서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관련주에서 내일 시장 시차가 공략 종목을 좀 찾아주셨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DMS 또 이와 함께 중앙 백신 서현 2화까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윤혜 캐스터 수고하셨어요.